자, 오늘 트렌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주제는요, 글로벌 유동성 시대. 참, 각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응해야 되는 이 시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변명섭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살짝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은 여전히 좀,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뭐, 사실 치료제나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 또 일본도 어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도 발표를 했죠. 그 내용 좀 확인해 볼게요. 네, 그동안 일본은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부담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요.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서자 사태 심각성을 깨닫고 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일본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일본 돈으로 108조 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15조 원 규모의 돈을 풀 계획입니다. 네, 정말 좀 가만히 있던 일본이 지금 갑작스럽게 경기부양책, 그러니까 1215조 원이라는 정말 큰 금액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는데, 뭐 일본뿐만 아니라 이전에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각국에서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한 유동성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직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미국은 계속 현금 지급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는 우리나라 돈 2,500조 원 규모인 2조 달러 규모의 현금 지급안을 최근 의회에서 통과시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2차 현금 지급안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지난 2014년 6월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은 OMT로 불리는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국채를 사들여 현금을 푸는 방식의 경기 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어떠한 방식이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렇게 경기 부양책의 효과 어떻게 좀 거둬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이 여전하지만 경기부양책이 나오면 이에 따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달 들어서도 글로벌 펀드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등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글로벌 증시와 금리 수준이 극단적인 하락 국면으로 패닉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달 초에는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 8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 가까운 자산이 순유입이 됐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공급으로 풍부해진 자금이 펀드에서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순유입된 것은 코로나19로 패닉 상황으로 치달았던 지난 2월 중순 이후 처음입니다.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이 이곳저곳 풀리는데 글로벌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했으니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해 보이고 이에 따라 펀드에 투자해 보려는 수요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에 따른 기대감 덕분에 글로벌 증시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완전하게 좀 안정화 단계, 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인지, 좀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할수 있는 그런 좀 헷갈리는 그런 시점이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네. 언제 다시 시장이 2차 충격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경고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최근 발표된 수출 동향도 크게 나쁘지 않아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증시 안정세가 조금씩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계속해서 최근에 반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한 대형주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전문가들의 시장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데, 전문가들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일부 전문가들의 수출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은 현재 상황을 보면서 고비는 일단 지나갔다는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평가가 더 많은데요. 경기에 민감한 가치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는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합니다.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만한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날 경우에는 굵직한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아직까지는 방어적인 성격의 투자에 집중할 때라는 뜻인데요. 글로벌 수요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고용 충격에서 벗어나야 본격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어서 현재 증시 상황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그 업종에 대해서 약간 결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큰 기대를 할 만한 혹은 반대로 좀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할 그런 섹터를 좀 나눠본다면 어떻게 좀 분류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네.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들도 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코스피 종목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연초 대비 7조 원가량 낮춰진 29조 원가량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 달간 추정치 변화를 보면 경기에 덜 민감한 헬스케어 종목 등이 이익이 상향 조정됐고 경기에 민감한 정유나 기계 쪽은 이익이 크게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헬스케어 관련 종목 그리고 언택트 소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당분간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종목이 빠르게 주가를 회복하며 언택트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지금 일단 시장에서 기대가 되고 반등을 미리 보였던 그런 섹터들이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이 보였지만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부분에 또 염두에 봐야 되는지 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